2020년 12월 22일 새벽 1시 12분 광화문 방향에서 신촌 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은 강남에 비해서 더욱더 썰렁합니다.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3단계로 격상해서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하겠죠? 아 정말 힘듭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근처입니다. 여기 광화문 더더욱이 이제 차도 없습니다. 신촌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를 내일 아침에 미팅이 있어서 홍대 근처에 가서 아침 미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차도 없습니다. 네, 저기 오토바이 하나 있습니다. 오토바이. 네, 배달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배달. 네, 배달. 신촌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이쪽 동네도 네 여기 추계예술대 방향입니다. 제가 추계예술대 지인이 있었는데 아마 이 지인도 예전 같지가 않겠지요. 궁금합니다. 근데 저한테 조금 섭섭하게 해서 제가 발을 끊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제안했던 유튜브 채널로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서비스했으면 아마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권유한 거를 무시하고 그냥 오프라인과 방송 행사 위주로 한다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지인이 있었는데 아마 많이 어렵겠죠. 근데 온라인으로 좀 비중을 뒀다라면 아마 얘기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도 큰 돈은 지금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한 지 제가 5, 6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와 제가 홍보 전문가로서 유튜브를 활용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컨설팅이나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화장품 회사에서 유튜브 마케팅을 의뢰하셔서 의뢰한 회사 근처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